딴따단따 딴따단따 오케이 딴따단따 자 인사부터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제 안녕하세요 주얼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뭘 하러 왔느냐? 그렇습니다. 아, 또 제가 왕년의 별명이 허리케인 킴이었어요. 아 왜죠? 네 주먹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 또 왕년의 별명이 네. 또 차 타이슨이었습니다. 아 차 타이슨이요? 타이슨 어?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 게임기를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복싱 왕을 뽑는 그런 그렇죠. 게임인데. 종각김치 나와! 누가 이길까 진짜?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도르게. 자 일단은 열면 언박싱 하면은요 경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광활해요. 경기장이 있으면 또 선수가 있어야겠죠? 아 선수 있어야죠. 자 1번 선수 빰빠밤빰. 자 이렇게 1번 선수 입장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자 2번 선수 홈코너죠. 빰빠밤빰. 하나 둘 셋. 빰빠밤빰. 슬래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1피가 본인이시니까 네. 재현 씨부터. 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못했지. 잠깐만요. 재현이 땀나요. 지셨어요. 아 그래도 몸은 얼추 풀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길 것 같아요. 한번 1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이래? 진짜 못하는데 왜? 아니 이거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 얘 주먹질 좀 이상한 두 판 했는데 두 판 다 지셨어요. 아 그래도 넌 이기지. 3판 2선승제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긴 사람이 소원권. 소원권? 네. 오케이! 오케이. 콜! 2피 모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 손모양을 볼까 한번 끊고 갈 것 네. 같으니까 한번 슬레이트 치우고 갑시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니 3판 2선승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네.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아, 3판 3선승 제가 조금 더 살 기회를 숨 쉴 기회를 좀 드리는 거죠. 말이 길어요. 어쨌든 바로 2피 모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렛츠 도르게. 앉아서 3대 해줄게. 앉아서 오케이 잠시만 좀 쉬었다 갈게요. 아 이걸 넣는 순간 바로 2라운드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1라운드 제가 이겼고요. 자 가겠습니다. 아 너무 쉬워. 괜찮아 옆점 좀 가면 되는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다 진짜 소중하게 안 자 3라운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이게 약간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방금판 솔직히 아니 제... 맞지도 않는 얘가 지금 너무 악성해. 캐릭터 바꿔서 해볼게요. 이랬는데도 너 지면 너 진짜 모양 안 나는 거야. 다시 해봐. 자 그럼 솔직히 지금까지는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이번 판을 막판으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저까지 하얗게 해서 하얗게 붙어. 수건 웃고 있어. 하얗게 붙었다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아니면 저 진짜 마법처럼 나와요. 자, 어서 오세요. 선생장 빰빠밤빰. 시원한 소풀이 한마당 주먹이 온다. 첫 번째 선수 입장. 빰빠밤빰. 친해지기 바래 해주셨던 PD님이십니다. 자, 어떤 일로 그러셨죠? 여기서 분명히 작업 다른 일 보고 있었는데 네, 급하게 오셨어요? 제가 모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었어요. 아, 왜죠? 왜 자꾸 편집점에 총각김치 넣어요? 저 그거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론이 또 있겠죠? 답변이 있겠죠? 왜 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 일부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세요. 오세요. 선생님! 총각김치 나와! 어떤 걸로 부르셨죠? 예, 요새 왜 자꾸 편집점에 총각김치를 넣으시는 겁니까? 자, 답변! 그럼 이제 각오 한 마디. 총각김치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잠깐만, 여기서 지면 또 편집점에 총각김치 들어간단 말이야. 총각김치 얼마예요? 총각김치 얼마예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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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짜리 13,00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인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현 씨는 뭐 누구 하고 싶은 분 없나요? 저요? 네. 저는 영구 나와! 자, 앉아주시고요. 재현 씨, 네. 영구 형을 왜 부르신 거죠? 뿅뿅치 너무 아팠어요. 어, 무서워! 굴러간 거야. 아. 뿅뿅치 그거 할까요? 얘 하는 거? 어? 좋은데? 콜! 오케이, 콜!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 진짜? 라이트 먼저 돼! 라이트 먼저 때리면 되지! 바로 할게요.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용사자들다, 약당!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아, 넌 잘했어. 내가 못한 거야.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복싱킹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건 제가 졌잖아요. 그래서 네. 소원권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소원권 그거 쓰겠습니다. 저희 저번 촬영 때 국주 누나가 저한테 점 찍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촬영 하나에 포니 씨가 재현 씨의 얼굴에 점 하나를 그려줘요. 점 하나를 그려주는데 그거를 왜 그렸는지 그 영상에서는 설명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얘는 그 점을 그린 채로 시작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거 저 점 찍을 때 같이 하시죠. 같이 점 찍으시죠. 그래서 그때 그 촬영, 그 컨텐츠 촬영할 때는 둘 다 점 찍는 걸로. 오케이? 콜? 피니 콜? 스텝 콜? FNC 콜? FNC 콜?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오늘 복싱킹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쵸? 어떠셨어요? 아, 스트레스 확 풀리고요. 아, 그리고 운동도 되는 게 네. 일석이조네. 여기에 분명히 6세 이상, 물론 저희가 6세 이상이긴 하지만 최하 연령이 너무 낮지 않나. 그리고 여기 1인 플레이도 가능. 아까 저희 1인 플레이 했잖아요. 그죠. 광에서 이거 혼자 하고 있다가 멤버들한테 들키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재현아! 재현아! 오늘 이렇게 복싱킹 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의 복싱처럼 강력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강력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주세! 아리즈웨!